번째 경기 첫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어제 마리린으로 기절시키고 파울으로 잡고 이런 딜을 계속 넣을 수가 있고요. 선물지기 그 위에서 야 진짜 쉬운데요? 네. 아, 쉬웠어요. 아니, 네. 결국에는 지금 물 선수가 서머너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포지션 옆에서 지키고 있다. 각동기 정말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체력만 어느 정도 빼놓고 지금 워로드 심내 선수만 지금 살리면 되거든요. 네. 아니요. 기규어 선수 아직 안 쓰러졌어. 그러게요. 예. 아니, 실제로 살아있어요. 예. 예. 뒤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커트. 자, 그래도 강철 멘탈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김신철의 원다운까지. 근데 맞아. 오히려 키토리아 선수가 묶다가 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마리린 기절! 잘 버텼어요? 심내 선수 나올 때까지 잘 버텨서 달고기 한번 제한 당겼죠? 자, 금강성이 켜져 있는 상황! 무급권! 각성 잘 썼습니다. 네. 하지만 막 빠졌고요. 예, 체력이 데미지 감소를 어느 정도 썼는지 잘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게다가 나머지 선수들의 체력이 자 잡기에는 만만치 않은 체력이라서 아 강철 멘탈 약간은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지금 워로드는 못 깎는다. 그렇게요. 자 일단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7초, 6초, 5초. 자 이거는 워로드는 잡을 수가 없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됩니다. 6대 4. 초반 부분에 이 서머너를 물기 위해서 뭔가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 심내 워로드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본인들이 코너에 갇히면서 약간 좀 진영 자체가 안 좋았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워로드의 존재가 뭔가 재평가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 시작이 됩니다. 스킬 투자 굉장히 갈고리! 서멸파 구웅구웅 각성기 그냥 세게 갑니다. 시작! 자, 투표가 또. 자, 그리고 여기에 무급권 덮어주고요. 오히려 지금 각성기를 이제 먼저 좀 칼을 꺼내들었던 건 강철 멘탈 팀이었는데 네. 다시 한번 체력 상황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네, 캐논도 지금 뭐 데미지 들어가면서 지금 무시무시했죠. 퍼스트 캐논이 야 살벌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또 피했고요. 결국 키토샷을 먼저 끊어내네요. 뭔가 진영 갈고리 다시 한번 갈고리 대신 저 갈고리가 지금 1라운드보다 지금 더 백발백중인데요. 아프게 들어갑니다. 아프게 들어가요. 그냥 잡히면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재앙 선수가 서머너까지는 제거를 해줍니다. 각성기! 각성기! 제로군 선수도 위험하죠. 급해져서 본인들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타겟팅을 한번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시간 얼마 없으니까요. 버티나요? 체력 선수는 체력 선수는 10초 5대 3. 자 워로드 5대 4. 여러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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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가. 자 5대 4. 근데 1점 마실버 폭태원 이대로. 이거 하나 더 마무리. 자 지금 보면 역시나 이번에도 서머너의 딜. 근데 중요한 건. 실버 퐁태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딜을 잘 부었습니다.